다른 작가님들 인터뷰했던 것과 같은 질문과 방법으로 저의 셀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뭐였더라?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느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전각이라고 하는 걸 시작한 지가 대략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신촌에 심산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글쓰기 공부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데이 클래스 이윤도장 새기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다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아마도 그때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갔었으면 아마 전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원데이 클래스 못 가게 되니까 뭔가 좀 아쉬워서 정규 과정을 신청을 해서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3개월을 배웠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드는 인도장 못 새기게 있어서 또 3개월을 배우고, 다시 3개월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전각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은 이런 동양예술이라던가 뭐 서예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었고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공고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대학도 같은 전공을 맞춰서 하는 바람에 기기를 전공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94년도에 편입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디자인 쪽에 대해서 발을 들이게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학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자인은 뭐 전문적으로다가 했다던가 그러진 않았었고,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는 잠깐 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는 관심이 없는 분야였었는데, 전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예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각은, 사실 저는 집이 인천이고 전각은 서울 신천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일주일에 한번 겨우 가서 그냥 수업만 듣는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서예는 이제 집 근처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좀더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예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모전에 출품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천 서예대전, 뭐 인천 미술대전 이런 쪽에 출품을 좀 하다가 보니까 상을 좀 받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예 분야에서도 전각을 사실 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실력에 비해서 상을 좀 과하게 많이 받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2021년도에 인천에서 초대 작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부터 대한민국 서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술대전에서도 약관의 성과를 좀 거뒀고, 서예대전에서는 미술대전만큼은 못한, 조금 낮은 성과를 거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목표로는, 그래도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나이 60 되기 전에 초대 작가를 한 군데 정도만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도 제 작품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천자문을 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별거 없었고요. 특별하게 이걸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목표의식 이런 건 사실 없었고요. 저희 서예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글쎄 뭐 장기적으로 길게 할수 있는 걸좀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 연말인가 올해 연초인가에 강화도에 그 심은 천자문 박물관인가 전시관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심은이라는 서예가께서 붓글씨로 천자문을 써서 그걸 자기가 이제 개인이 전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본게 언뜻 생각이 나서, 천자문 한번 새겨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자문을 그냥 일반적인 전서처럼 새기는 거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그 제가 사실 정각에서 좀 좋아하는 글 자체가 아까 보셨던 그 조충서라고 하는 글 자체를 좀 재밌어 합니다. 조충서가 글자가 좀 되게 화려하고 재미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그동안 새겨 왔었는데 조충서로 천자문을 새기는 거는 시도해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괜찮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서체로 새기는 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작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큰 작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개의 글자를 네 글자씩 묶어서 259개의 돌에다가 다 새겨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있는 글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조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글자 찾기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서 집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충서로 없는 한문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글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각각의 요소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또 조합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새기는 작업도 새기는 작업이지만 그 전에 글자를 고르는 작업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뭘 물어봤었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전각 작가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술가라거나, 아니면 이 전각으로다가, 밥벌이를 해야겠다. 전문 작가로다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10년 후, 20년 후에도 전문 작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처럼 무언가 새로운 주제를 잡아서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전각을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이 전각이 됐든 사회가 됐든 이 동양 예술 쪽 한국 전통 문화 예술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전각 같은 경우에도 상품화돼서 팔려나간다는 게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무언가 밥 먹고 살기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이런 IT 관련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강의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전업 강사인데 그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각 일을 계속 병행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또 이거 이외에 출판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같이 꾸준히 병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 레지던시 이용하는 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 작업실은 작업실 겸 전시장인 여기는 인천 경인 아라뱃길에 있는 여객터미널 건물 1층입니다. 여기가 여객터미널로 운영되던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배가 다니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객터미널 건물 자체가 비어 있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를 이렇게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레지던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제가 올해 초에 우연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이달 말일까지 입주해 있는 거고 그동안 여기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천자문 작업을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천자문 작업을 하는 돌도 이 레지던시 사업 지원금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이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나루 레지던시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 게제 나름대로는 뭐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어쨌든 서구문화재단의 이 레지던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이 푸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쉬운 점도 좀 있고요. 되게 고마운 점도 좀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너무 짧아요, 4개월. 네. 최소한 반년? 아니면 아예 넉넉하게 1년 정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고, 그리고 고마운 점은, 일단 이 공간 내에서 작업을 얼마나 하든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터치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 편할 때 편한 시간에 와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같이 입주해 있는 다른 작가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밤 10시, 11시 넘어서까지 작업을 해도 그렇게 까다롭게 관리를 하지 않는, 그래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공간이 되게 시원하고 넓습니다. 특히 천정부가 너무 높아서 실제 면적보다 되게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가 여객터미널이 문을 닫은 상태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부지도 넓고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조용하게 할수 있고, 작업하다가 좀 복잡하면 밖에 나가면 어쨌든 아라뱃길 운하 물길 따라서 갈매기들 떠다니는 것도 볼수 있고, 예, 좀 제가 여기를 떠올릴 때마다 늘상 쓰는 표현이 느긋하다, 한적하다, 그다음에 호젓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예, 그런 느낌으로 4개월 동안 여기 올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상황이 된다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기 입주를 한번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전각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원래는 돌에 한문 전서체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장 문화가 있던 시절만 해도 실제로 지금 현재 정각 작가님들 중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도장장님들, 그러니까 도장방을 운영하시면서 목도장 새기고 이런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각이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상품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써먹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언가 생활예술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수 없겠습니다만, 그냥 돌에다가 무언가를 새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능하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사람 얼굴을 새기거나 엄지손가락 지문을 새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네, 뭐, 방법이야 사실 정각과 동일하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자면 정각용 재료를 가지고 정각이 아닌 다른 걸 작업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약간의 본래의 의미에서는 좀 벗어날지 몰라도 그런 류의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지 않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야로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레지던시나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대체로 보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예술품들, 뭐 회화, 옆에 이제 도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예, 뭐 그다음에 설치미술 이런 쪽, 그다음에 뭐 문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레지던시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네, 저도 가능하더라고요. 정각도. 그리고 인터넷 좀 뒤져보니까 서예가나 이런 분들도 레지던시 사업을 이용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분들도, 서예나 정각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작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지 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지던시에 입주해서 4개월 동안 있었던 제 소회와 저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셀프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 잠수함이었습니다. 아, 아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작가입니다. Thank you.